정면에서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이제 꺾어줍니다. 안녕하세요, 트럭코판입니다. 오늘은 부산에서 진천 수입입니다. 수출과는 다르게 이제 수입은 좀 올라와서 하차하는 방법 때문에 하차를 하고 부곡의 통을 반납하면 되는 노선입니다. 일단 저는 20피트 두 개 콤바인을 지금 싣고 나왔고요. 항공장입니다. 항공장 두 개입니다. 항공장 두 개. 항공장 두 개 공장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차를 어떻게 대는지 다 각자 작업지마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으로 다니는 데라 몇 번 와본 데입니다.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와봤습니다. 뭐 촬영은 얼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몰래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저는 진천 IC 이제 다운 지점이고요. 진천 IC 빠져서 얼마 안 가요. 여기 현장은 한 1, 2km 내외에 있고요. 다만 이제 짐이 조금 무거워요. 앞에랑 뒤에라 해서 한 25톤 가까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. 뭐 짐이 무겁든 뭘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콤바인 차는 이렇게 싣고 다니는 게 맞는 짐이라 싣고 잘 올라왔습니다. 그래도 지금 진천 IC 빠지는 상황이고요. 진천 IC에는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태양광으로 전기를 얼마나 여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치된 지 꽤 된 것 같아요. 여기도 요즘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게 태양광에 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. 효과가 많으니까 설치를 하는 거겠죠. 이 저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. 그래도 지금 올라오면서 한 4시간 반 정도 4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요. 어제 내려가는 게 이제 신항 하나 북항 하나라 제가 어제 북항을 먼저 내리고 그 신항 넘어가서 내리고 그 신항에서 두 개 떠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. 그나마 다행인 게 항에서 이제 시간을 진짜 안 보냈어요. 들어가면 내리고 들어가면 내리고 바로 떠주고 진짜 금방금방 했습니다. 그 덕분에 한 4시간 반 정도 잘 수 있었네요. 오늘 아침에는 일어났는데 춥더라고요. 추워가지고 지금 히터 살짝 켜고 왔습니다.
어우, 날씨가 변덕이에요. 갑자기 추워졌다. 갑자기 더워졌다. 아, 진짜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저도 지금 코가 맹맹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감기가 오는 것 같아요. 목도 간질간질하고. 아,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. 아, 감기 걸리면,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이 크게 아프거든요. 뭐 알아 눕거든요.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. 감기가 안 오도록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목적지 부근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오늘 이거 한창인 것 같아요.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, 아, 농사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도착했습니다. 그 4번에다 차를 대고 이따가 올려서 앞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운전을 못하긴 못하나봐요. 감을 잡고 못 잡네. 운전이 잘 안됩니다. 수신도 못하겠고. 와, 그렇네요.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실을 따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 직원분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쉬었다가 우선 지금 하차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서 이제 외부 영상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. 실내에서 앞에 1인칭 시점으로 꺾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꺾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이제 좀 어려워 보여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. 꺾는 게 라인만 잘 맞추고 정면에서
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이제 꺾어줍니다. 그러면 조금 좀 붙여야 되겠죠? 이렇게 하면 앞작업 차 된 겁니다. 만약에 조금 더 붙이라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수정하면 되겠죠. 네,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조금 더 붙여야 될까. 일단은 앞작업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모든 하차가 다 끝났습니다.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앞 작업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제가 해봐서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 뭐 괜찮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이게 화주가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 영상 찍는 게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. 괜히 피해 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지 안에서 영상이 많이 없습니다. 이해 좀 해주시고요. 저는 지금 9시인데 이제 부곡으로 가서 두 개 반납 다 하고 우선 배차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